써니야, 최근에 만든 이게 이제 욕망의 손이라는 시리즈 때다 보여주면 어지러우니까 이걸로 막을까? 아, 이걸로 막아야 되겠다. 일단 막으면 얘만 보이게끔 한번 해봐봐. 여기 이제 얘만요? 그렇지. 인터넷선을 붙잡은 거고, 그 의도적으로 제가 인터넷선을 깔았고, 그래서 포도 넝쿨 손이 인터넷선을 붙잡은 겁니다. 아, 뭔가 각자 이제 뭐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인터넷선을 붙잡은 거고, 이거는 장미꽃잎하고 들꽃, 이건 좀 별로고, 이건 예전에 보여줬고. 이거는 이제 이 나뭇가지는 자기가 직접 잡았고, 요건 내가 끼워 넣었어요. 그냥 좀 허전해서. 그리고 허전해서. 자, 오늘 기법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태양, 빨간 태양 찍어봐. 이 태양을 두껍게 발랐을 때, 물감이라는 게 표면부터 먼저 마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또 표면이 먼저 마르면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지는 얘가 좀 예쁘게 나왔어. 예를 들자면 아주 좋아. 안 갈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라이기로 뒤에서 말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말려버리는 거야. 여기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드라이기를 하면은 계속 여러 번 했거든요. 한 드라이만 한 20분 한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뜨겁게 해서 빨리 말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부가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바깥쪽 표면이 갈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아크릴 물감 정도면 이게 이 정도 한 이틀, 지금 이게 한 이틀 그럼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왜안 갈라졌느냐? 뒤에서 계속 말려줬기 때문에 얘가 안 갈라진 거죠. 이거 최근에 그린 건데, 여기 이제 은하수를 좀더 보강할 거고, 여기 남두 육성이 있어요. 아주 아주 약하게. 이 남두 육성을 이번에 좀 작게 했는데 약하게 있고. 이 태양 좀 클로즈업 해봐요. 약간 좀 장미 느낌? 예전에 태양이랑 좀 약간 다르죠, 느낌이. 오케이, 이상입니다.